안녕하세요. 고려대학 기업물리학과 원은일입니다. 네, 이번 미니 강좌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에는 그 한국의 중형 가속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앞으로 약 한 10회의 미니 강좌를 하겠습니다. 그 강좌를 통해서 과연 중형 가속기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속기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평소에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 어떠한 입자를 가속을 시켜서 이제 그것을 사용을 해서 어떤 과학을 할 수 있는 장치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리고 약간 생소할 수도 있는 말은 이제 이쪽에 있는데 이 중이온, 이온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원자에서 전자가 튀어져 나가서 전기 전하를 띄고 있는 원소를 이제 이온이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근데 중은 뭐냐? 여기서는 이제 무거울 중자입니다. 무거울 중이라 그래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수소 원자 이렇게 가벼운 원자들이 아니라 훨씬 더 주기율표에서 뒤쪽에 나오는 무거운 원자들을 가속시키는 장치를 중형 가속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왜 무거운 원자들을 가속을 시키는가? 그걸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 미니 강좌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 강좌는 이 소개의 부분을 포함해서 한 10개 정도로 이루어질 것이고 제 희망은 이 학부 일반 물리학 또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물리 지식으로 많은 부분을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강좌는 대략 한 10분 내외로 진행을 할 것이고 강의는 제가 여기서 이제 계속 판서를 좀 하겠습니다. 판서를 하지만 제가 지금 이 판서해 놓은 그 자료를 정리해 놓은 자료들과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료까지 활용을 하셔서 좀 더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니 강좌는 이 강의 소개 오늘 지금 하고 있는 강의 소개를 포함을 해서 입자 가속을 하고 그 어떻게 가속을 하느냐 기본 원리 그리고 여러분들 잘 생각 안 했던 것들 중에 하나는 이 가속을 하면 특수 상대성 효과가 있는데 그 효과는 무엇인지 그리고 가속을 하면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되는데 그 에너지를 잃음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를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잠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중이온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중이온을 가속을 시키는가 그러면 핵종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 그것들도 마찬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중이온 가속기를 할 수 있는 과학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살펴보고 후반부에 한 4시간 정도는 그 넓은 과학들 중에서 우리가 물리학 제가 물리학자다 보니까 물리학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떠한 과학들이 있는지를 조금 심도 있게 살펴본 후에 본 미니 강좌를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